3. 다윗 언약과 전쟁의 승리. 1. 다윗 언약.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에 옮김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정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세운 다윗은 이제 성전을 짓고자 선지자 나단과 의논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권세를 잡고 안정되면 나태하고 교만하여 자신의 안위와 영화만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궁에 평안이 거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참으로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곧이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 다윗 언약의 내용.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가상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 자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자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옮김을 당하거나 해함을 당하지 않고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에서 13절에서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자식은 단수형으로 일체적으로 솔로몬 왕을 가리키며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사건은 연약한 인간인 솔로몬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여기 자식은 구속사적으로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2. 다윗 언약의 성취자. 성경은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4절에서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셀라 라고 약속하고 있으며 시편 89편 36절에서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도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성취시키고 영원한 위를 얻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3. 다윗의 감사기도. 다윗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는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절대 순종의 신앙을 보였습니다. 절대 순종은 다윗처럼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2.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 다윗은 대외적으로 블레셋, 모압, 소바와 아람,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하맛은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을 통하여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하셨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든 백성을 공과 의로 다스림으로써 나라는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과거에 나하스에게 입었던 호의를 생각하여 조문 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눈은 이것을 다윗이 정탐꾼을 보낸 것으로 오해하여 사절들의 수염 절반을 자르고 옷의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보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시 풍습상 극도의 수치와 모욕을 안겨준 것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암몬은 아람 사람과 연합하였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악의 세력은 무고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됩니다. 4. 다윗의 범죄. 1. 밧세바와 가늠함. 암몬과의 전쟁이 있은 후 이듬해 봄이 되어 우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건기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자손을 멸하고 그 수도인 라빠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가늠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은 충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동침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영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걸리다가 다윗은 전쟁터의 군사들과 같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암몬과의 전면적인 전쟁이 있었던 때로 다윗은 마땅히 군사들과 함께 출전했어야 합니다. 설령 출전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진정 깨어있는 왕이었다면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를 위해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지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침도 아니고 저녁때 침상에서 일어나 한가하게 왕궁 지붕 위를 거닐 정도로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은 범죄의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목욕하는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바스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나 그는 한동안 바스바를 계속 바라보다가 미혹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안목의 정욕에 빠져 유혹을 이길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욕망은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은 내 눈과 언약을 세웠으므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욕심에 끌린 대상은 바라볼수록 탐욕이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셋째,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에 대하여 알아보게 하니 스나가 구하기를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암은 다윗의 모사인 아이도벨의 아들이며 밧세바는 아이도벨의 손녀였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37인 용사 중 한 사람으로 목숨을 걸고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녀가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즉시 죄를 지으려는 생각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보는 것으로 시작된 그의 범죄는 이미 마음이 크게 미혹되어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했고 마침내 행동화된 간음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2.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함. 다윗은 간음으로 밧세바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요압에게 기별하여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우리아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다윗 왕 앞에 섰고 다윗은 태연하게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전투 상황을 묻고는 집에 가서 자라고 분부하고 왕이 먹는 궁중 음식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는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여 밧세바가 낳을 아이를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으로 속이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자신의 상관과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틀 밤 다 집에 돌아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신복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에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여벽에 보냈는데 그 내용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장세워 저로 맞아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대로 행하여 적군의 용사들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두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려는 음모가 시행될 때 무고한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까지 함께 죽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소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였습니다. 3. 나단 선지자의 책망. 다윗이 죄를 짓고 약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안도감 속에서 그 죄를 숨기고 아무런 회개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기다리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실을 가차없이 질책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양심, 주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다윗 왕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어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징계가 임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첫째, 칼이 내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않으며, 둘째,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셋째, 내 처들이 백주에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될 것이며, 넷째, 다윗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나단이 말하는 악한 자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던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비로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바스바가 낳은 아이는 7일 만에 죽었습니다. 4. 다윗의 회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죄를 감추고 있을 때의 마음을 시편 30편 3에서 4절에 내가 초솔치 아니할 때의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백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종일 심령에서 빼가 새하여짐을 느꼈고 종일 신음하였고 여름 가뭄에 메말라버린 식물처럼 탄식했습니다. 죄를 가려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죄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자기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였습니다. 다윗이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총을 내리셨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하였습니까? 시편 6편 6절에서는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그의 잠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으며 회개의 눈물로 곤핍할 정도였습니다. 곤핍은 힘이 다 빠져 기진맥진하거나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곤핍해질 정도로 회복을 갈망하는 힘쓰임이 있어야 하고 눈물의 기도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듯 뼈저린 회개의 군용을 치른 다윗은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은 사람, 그리하여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만 이 땅에서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이 죄인임은 틀림없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기는 쉬우나 다윗과 같이 그 죄에 대하여 심장을 드러내고 뼈를 깎는 아픔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심에 뜨겁게 불붙는 회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바른 회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지식으로 바로 인식하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굳은 의지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식의 변화로 시작하여 감정의 변화를 통과하여 마침내 의지의 변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뼈저린 회개를 했던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이후로 범죄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다윗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도 그와 더불어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보존하여 대대로 다윗 집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5. 압살롬의 반란. 1. 암논의 범죄와 압살롬의 복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은 장자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 그리고 바세바에게서 낳은 솔로몬입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그와 같이 아름다운 자가 없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고 또한 그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출중한 미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은 바로 이 다말을 연애하였습니다. 다말 때문에 심하로 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는 거짓으로 아픈 체하여 다말로 하여금 과자를 구워오도록 시킨 다음 침실로 유인하여 강제로 동침하였습니다.
그런데 압노는 동침 후에 갑자기 다말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그녀를 쫓아내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다윗은 심히 노하였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시비간에 말하지 않고 뒤에서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날에 압논을 비롯한 왕자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양털 깎는 날은 목축하는 자들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기에 큰 잔치를 베풀어 이웃을 후히 대접하곤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이 잔치 자리에서 압논을 죽이고 그술왕 다멜에게로 피신하였습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도망간 후에 날마다 아들로 인하여 슬퍼하였습니다. 압살롬이 떠난 지 3년 되던 해에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해 간절하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요압이 계책을 세워 두고와의 슬기 있는 한 여인으로 하여금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하여 오래도록 슬퍼하는 모습으로 다윗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두고와의 여인은 요압이 분부한 대로 자기의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아들이 죽었는데 자신들이 남은 아들마저 죽이려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남은 아들은 압살롬을 빗대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정체를 깨뜨리고 그 뒤에 요압의 조정이 있는 줄 알았으나 이를 계기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일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2년 동안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놓고 이 일로 찾아온 요압에게 다윗과의 만남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며 마침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 이를 도망가는 다윗. 압살롬은 그술에 거한 지 3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도합 5년 만에 아버지 다윗을 만났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다윗이 만나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여 악한 감정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다윗에게 반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그는 자기의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다윗이 해야 할 재판을 가로채,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의 재판은 불법이었으며,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려고, 거짓되고 어그러진 판결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 다윗을 거짓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인심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반역하는 압살롬과 대적하여 싸우기보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끝까지 충성을 맹세한 신복 잇대를 비롯하여 온 백성이 대성통곡하며 기브론 시내를 앞서 건너고 다윗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때 제사장 사독은 다윗을 줏대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언약궤를 메고 좇음으로써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 염려하여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이 도망하느라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백성도 그같이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극한 슬픔과 수치와 고통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다가 바오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집 족속인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계속해서 저주하였습니다. 시므이의 조롱은 다윗의 심장을 후비며 찢을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막으면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조롱을 받으면서 압살롬의 반란이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갈 때는 그의 통치 후반기로 주전 979년경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약 61세로 약 15세 소년으로 양을 치면서 부름을 받은 후에 어느덧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 쫓겨 도망하던 세월이 많았으나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아들에게 쫓겨 도망한 이때였을 것입니다. 노년에 자기가 가장 사랑한 아들 압살롬과 부하들에게 쫓겨 치욕스러운 도망자가 된 자기의 신세가 너무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시므이를 비롯한 사람들의 비난은 더욱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63편은 압살롬에게 쫓겨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은 이때 자신의 처절하고 허탈한 상황을 가리켜 물이 없고 마르고 곰핍한 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화려한 왕궁에 거하며 온갖 건세를 누리던 다윗은 삭막한 광야로 비참하게 쫓겨난 신세가 되었으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곳에서도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날마다 주를 찾고 또 갈망하였는데 그 결과로 자기 영혼은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마치 산의 진미가 가득한 잔치상에서 노래와 시, 즐거운 웃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듯 다윗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침상에서 주를 송축하고 밤중에도 일어나 찬송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환난 중에 자신의 오른손을 꽉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또한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시편 3편을 지었습니다. 그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비굴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머리를 다시 높여 올려줄 것을 믿고 멀리서도 성산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치려 하는 극심한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거나 뒤척이지 않고 아무 염려 없이 잠잠을 깊이 자고 평안하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이미 원수의 뺨을 치고 악인의 일을 꺾은 줄로 믿고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역경 중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아침 일찍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위로와 안식,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아침 일찍 성전에 나와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환난이나 곤고함이 불어닥칠 때 낙심하지 않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어야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지켜 환난 중에도 영원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실패. 압살롬은 왕이 된 후에 아이도벨의 모략대로 백주의 다윗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아비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궁에 남겨져 있던 아비의 후궁들을 왕궁 옥상에 모아놓고 동침하는 천인 공노할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값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이도벨은 지금 당장 다윗을 공격하자라는 모략을 베풀었지만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모략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베푼 이스라엘 군대가 다 모인 후에 한꺼번에 다윗을 공격하자라는 모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작정하신 섭리였으며, 이로써 다윗은 요단강을 건널 시간을 벌게 됩니다. 아이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시행되지 않았음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을 메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이도벨의 모략이 허사가 되게 해달라고 했던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길르앗에 진을 치고 다윗의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으며, 다윗의 군대는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제 압살롬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긴박한 위기감 속에 다윗의 군대는 오랜 피난길에 너무도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이란 때에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세 사람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들은 침상, 대야, 질그릇, 밀가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밭,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이렇게 14가지나 주밀하게 공급하여 매우 급진하고 풍성하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접한 것에 대하여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욕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그 일행은 마땅히 쉴 만한 곳도 없는 지역에서 지냈습니다. 이를 깊이 헤아린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여기에는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등의 이기적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길에서 곤비에서 쓰러져 죽을까 걱정이 되어 왕과 그 백성에게 정성을 다해 대접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한 발자국도 헤어날 수 없는 꽉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최악의 공경에 처하여 그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억눌려 입술이 타고 그 마음도 함께 타고 있을 때 바르실레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다윗의 가슴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은혜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을 앞두고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를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얼마 후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간의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다윗의 신복에게 패하였고 그날 살육된 자가 2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아침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주하다가 상추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이때 요압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는 다윗의 간곡한 당부를 무시한 채 창셋을 가지고 가서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이 더욱 비참한 이유는 그가 죽을 때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삼남 일녀의 자녀가 있었으나 세 아들이 모두 일찍 죽었으며 이것을 한탄한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비석을 세웠습니다. 3.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옴. 압살롬과의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다윗은 세 장군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하라고 신신당부하였고 이 명령은 공개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있던 백성이 모두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압살롬이 상실의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한 사람이 보고하자 요압은 왜 당장에 죽이지 않았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때 그 사람은 다윗에게 간곡한 부탁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순응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간곡한 당부를 거스려 나무에 달려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차근차근 쇠수로 찌르고 소년 10명이 집단으로 엿싸서 잔인하게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왕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으니 승전 소식을 전해도 이번 다름질에 대해서는 상을 얻지 못하리라. 왕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으니 승전 소식을 전해도 이번 다름질에 대해서는 상을 얻지 못하리라는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연락병이 되겠다고 고집하여 들길로 다름질하였고 먼저 보낸 구스 사람보다 일찍 왕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요압의 예상대로 다윗은 승전 소식보다 압살롬의 생사를 급히 물었습니다. 이에 아이마스는 애매히 대답하였으나 이어 도착한 구스 사람은 공손하게 압살롬의 죽음을 사실대로 보고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파 식음을 전폐하고 심하게 통곡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은 물 위에 올라가서 쏟아지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영겁후 내 아들을 외치면서 심히 격동하며 통곡했습니다. 다윗의 눈물과 통곡은 그칠 줄 몰랐고 승전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신하들도 아랑곳 없이 영겁후 내 아들 압살롬을 부르며 목을 놓아 크게 울었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고 백성은 패잔병처럼 얼굴도 들지 못하고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마티 형 압논을 쳐 죽이고 아비의 왕위를 빼앗고 더구나 아비의 후궁들을 백주에 겁탈한 자식. 게다가 아비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한 천하에 다시 없는 불효 자식이 천벌을 받아 죽었는데도 그 아들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다윗.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대신 주고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압살롬을 위하여 통곡하는 다윗의 심정. 여기서 우리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아비를 속이던 그죄 많고 무정한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으로 일관하면서 끝없이 용서해 주기를 원했던 아비 다윗의 모습은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면서도 끝없이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더 나아가 압살롬 같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며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압살롬은 히브리어 아비샬롬으로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압살롬에게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평화의 아버지였습니다. 4. 다윗을 영접한 사람들, 시므이, 므비보셋, 바르실레.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선동했던 세바의 반역을 물리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여러 사람이 그를 영접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그가 다시 왕이 되자 살려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시므이는 시류에 편승하는 이기적인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시므이의 간사함에 격분을 참지 못한 아비새가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다윗은 도리어 아비새를 책망하며 넓은 아량으로 시므이를 용납하고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실로 다윗은 예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므비보셋은 다윗이 떠난 날부터 다윗이 올 때까지 그를 염려하여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의 고통에 만에 하나라도 동참하려는 뜨거운 충장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로 사울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므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항상 왕의 상에서 먹도록 큰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므비보셋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80세의 늙은 몸을 이끌고 다윗이 요단강 건너는 것을 도우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라빠 사람 나잇의 아들 소비, 요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함께
마나임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하여 특별히 보답하려고 바리실렉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르실레는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었건대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수 있으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으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며 겸손히 겨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성 부모 곁에서 죽으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늙은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기 대신 그의 아들 기마함을 보냈습니다. 바르실레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많다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자비가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바르실레는 철인, 강한 새라는 의미입니다. 80도장 바르실레가 인생과 신앙의 연륜 속에서 쏟아낸 강철 같은 한마디 한마디는 지금도 우리 귓가에 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까닭이요. 둘째,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극진히 사랑한 마음 때문이요. 셋째,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종에게 보탬이 될뿐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깊은 마음 때문이요. 넷째, 큰 부자였으나 육을 위해 살지 않았던 그의 청렴한 신앙 인격 때문입니다. 진실로 바르실레와 같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손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